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는데요. 뒤쪽에 살짝 보이는 하스타투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새로운 어항을 세팅하는 모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죠. 하스타투스 20마리를 직거래로 데려왔는데요. 사랑이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항을 세팅하고 있어요. 7년 전에도 키웠었는데 번식도 잘 되고 분영도 아주 멋있게 보여주는 소형종 코리도라스죠. 알을 낳을 때 어항 벽이나 여과기에 붙이는데 다른 물고기들이 있으면 알을 다 먹어버려서 새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새끼들을 보고 싶다면 단독 어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채팅하는 것처럼 저와 같이 해보시면 어느 순간 새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느 정도는 자막으로 대신할게요. 이 유목을 하스타투스 어항에 넣을 건데 달팽이가 있으면 알을 달팽이들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검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자 144 안씨 어항인데요. 여기 있는 유목도 하스타투스 어항에 넣어줘 볼게요. 여기도 달팽이가 많아서 검역을 해야겠죠? 물잡이 기간 없이 하스타투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랑이 집에 있는 어항물을 하스타투스 어항에 넣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스펀치 여과기를 사용했는데요. 알이 너무 작고 새끼들도 너무 작아서 측면 여과기나 다른 여과기를 사용하면 빨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번식을 위해서라면 스펀치 여과기는 필수겠죠? 얘네들은 새끼처럼 보이지만 다 큰 성체고요. 성체의 사이즈가 2.5에서 3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선 20마리 중에 10마리를 새로 세팅한 하스타투스 어항에 넣어줄게요. 폭번을 기원하며 넣어줘 볼게요. 자, 이제 남은 10마리는 사랑이 집으로 보내볼 건데요. 사랑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벌써부터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하네요.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기들보다 큰 물고기와 사랑이가 있어서 그런지 분영을 벌써부터 시작했네요. 조금 더 많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네요.
번식에 꼭 성공해서 하스타투스의 멋진 군형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자, 이틀 후인데요. 다섯 마리밖에 보이지 않네요. 아무래도 사랑이가 꿀꺽한 듯 하네요. 어항 앞으로 다가가니까 사랑이가 와서 애교를 떨고 있네요. 다시 세워보아도 다섯 마리밖에 되지 않네요. 여기 더 있다간 사랑이 밥이 될 것 같아서 세팅해놓은 하스타투스 어항으로 옮겨주기로 했어요. 여기는 세어보니 탈락 없이 10마리 다 그대로 보이네요. 자, 이제 15마리로 1000마리를 만들 준비는 끝났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커먼 머스크들의 짝짓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편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새로운 엔딩곡을 만들어봤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재밌게 보셨으면 아시죠? 밑에 나가는 거. 지금까지 내 맘대로 물생활이었습니다.